아유. 자, 오늘의 꿀말리 스퀴트랩 팬메이드 영상 만들고 계시는 파일런스님의 꿀잼 1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여기 또 어디야? 지난번에 트라이 타이탄하고 토일렛 엠페러 이 둘이 맞짱을 떴었는데 토일렛의 본거지에 온 것 같아요 지금. TV 우먼과 함께. 자, 그동안 나왔었던 각종 변기들 등장하고요. 와! 저거 무슨 방어탑이야? 여기 같은 토일렛 아니에요? 왜 공격하지? 자, 본편에서 활약도 못하고 그냥 폭발당해버린 그 레이저 탱크 등장이네요. 그때 뒤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와우! 타이탄 TV맨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어요. 저 가운데 그 원자로도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스키니해졌는데요? 왜 이렇게 애가 홀쭉해졌대? 원래 근육맨 아니었어? 오? 잠깐의 평화. 수상합니다, 이 분위기. 자, 드디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선 매드 토일렛 인벤터라고 불려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등장했었죠. 공격 간다! 와! 땅굴 파는 지렁이처럼 공격을 하네요? 야, 진짜 생긴 게 완전 지렁인데? 자, 업그레이드 된 타이탄 TV맨과 마짱 떠봅니다. 뽕! 바로 큰 파장 공격! 정신 못 차린 듯 하지만, 바로 몸통 박치기! 타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말라고, 우리겐 끝판왕! 트라이 타이탄이 있다! 우와! 괴수야, 괴수. 자, 이곳은 또 다른 전쟁지요. 오, 거의 뭐 변기 학살을 했어요. 예.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미스터리 변기. 팬텀 토일렛이라고 불려요. 거의 뭐 갑자기 이제 공포물로 변한 스키베이 토일렛. 야, 가까이 가지 마. 야, 잠깐! 이거 그 음속의 변기! 글리치 토일렛의 그 업그레이드 판인 것 같은데요? 오! 야, 얘는 뭐, 또, 얘도 파장 공격하네? TV 우먼의 그, 머리 공격 통하지 않습니다. 유령이라 그런가 봐. 이럴수가. 엄청난 위험을 감지하고 TV 우먼이 텔레포트를 타고 도망쳐 왔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타이탄 TV맨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데 팬텀 토일렛과 신나게 맞짱 뜨고 있네요. 야, 덩치로 봐서는 절대 싸움 1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먹히겠지. 타이탄 TV맨의 초파장 공격! 오! 잠깐! 이번에는, 야, 지금, 타이탄 스피커맨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너가, 설마. 으아! 당황해서 침 나와버리네. 진짜. 팬텀 토일렛에게 영혼을 지배당해버린 타이탄 TV맨. 그만! 타이탄 TV맨이 원래 3대장 중에 끝판왕이었는데 그 TV맨이 또 적이 됐다? 이거 무시무시하거든요. 유령 타이탄 TV맨! 끔찍한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타스맨 기다렸다. 너도 집에 다녀와서 잘 알 거 아니야. 어드바이스 좀 해줘. 어떻게 하면 저 타이탄 TV맨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 또? 뭐야? 야, 뭐,
땅으로 숨었다가 튀어나오고 난리 났네. 두더지 마냥 계속 숨었다 뿅 숨었다 뿅 하니까 닥치대로들 일단 쏴봅시다. 트라이 타이탄 사용 불가 업그레이드 중. 조만간 또 큰 거 오나 보다. 업그레이드 된 트라이 타이탄이라뇨. 유령 타이탄 TV맨 이번엔 도시를 완전히 습격하고 있습니다. 파장 공격과 더불어서 연력 공격까지. 아 근데 탔으면 혼자서는 조금 버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원거리 공격으로 일단 쏴보는 데까지 쏴봅시다. 자 오. 위기에 또 탔으면 안 되지! 그를 잊지 마! 나왔다! 우리의 타이탄 카메라맨. 니가, 그 뭐, 팬텀인가, 뭐식인가, 뭐, 집에 당할 거면 어쩔 건데, 지금 최강 1티어 끝판왕은 마! 우리, 타이탄 카메라 형님이요. 자자자자자 팬텀 TV 우먼이 타이탄 TV맨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팬텀 토일렛 꺼내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자 꽉 붙잡고 있어. 또 반항할지 모르니까. 어? 자 튀어나왔다 팬텀 토일렛. 와우! 이대로 끝나지 않아. 난 반드시 돌아온다. 오. 와우. 팬메이드 스토리지만 이 또한 너무 흥미진진하다. 이번엔 그동안 나왔던 캐릭터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스키비디 토일렛 110cm 그냥 변기 사이즈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퍼풍님 채널에서 나왔었던 메일07 자주 나오는 캐릭터인데 요 얼굴이 이제 스키비디 토일렛의 원형이 되었죠. 그 다음에 TV우먼 키가 195cm나 돼? 키 10cm만 떼주세요. 부럽다. 자 다음은 중형 스피커맨 6.7m에요 무려. 맨날 타이탄 애들만 보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 갔는데 이렇게 진짜 비교해보니까 엄청나게 크구나 중형급도. 다음 바로 타이탄 TV맨 40m입니다 엔간한 그 아파트만큼 커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타이탄 TV맨 51m.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좀 아쉬운 점이 완전 뻘컵에다가 홀쭉이가 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타이탄 스피커맨 63m. 와 이거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크다는 거야 거의? 이 건물이 조금 작은 거겠죠? 타이탄 카메라맨 81m. 거기에 이 얼굴만 2.5m라고 길이가 무려 135m입니다 거기에 토일렛 엠페러 166m. 이제부터는 크기가 어나더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트라이 타이탄 185m. 거의 뭐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63빌딩이 크기가 250m래요 진짜 그 빌딩 한 채가 걸어다니는 거야 이거는. 엄청나네.